외국 동지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필승! 외국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매우 위태로운 지금 자유민주주의 파괴 세력인 종북 빨갱이들과 대적하고 있는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위대한 두 대통령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은 북한의 위정자들을 우리와 핏줄이 같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술을 함께 마실 때에도 상대방이 공산당이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라 고 하셨고, 자유는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자의 것이고 평화는 그것을 지킬 줄 아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공산주의자와는 타협이 불가능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게 국가 권력기관에 침투하여 진주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종북 빨갱이 세력들을 우리와 핏줄이 같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 상대방도 종북 빨갱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고 그러한 종북 빨갱이들과는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영등포구청에 묻습니다. 영등포구청은 진정으로 타협이 불가능한 종북 빨갱이 세력이 구축한 진지인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흔적 지우개 혈안이 되어 있는 종북 빨갱이들과 합을 맞추기 위하여 5.16 성명 지휘소 벙커를 일방적으로 폐쇄시켰는가? 대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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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영등포 구청은 벙커 관리를 위해 협의에 나서고 벙커 현판을 당장 원상복구시키고 벙커를 국민에게 개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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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동지 여러분,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가 종북 빨갱이들에게 장악당했고 정부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공무원과 경찰 그리고 군인은 물론 사법부의 핵심인 법관들까지도 종북 빨갱이들에게 점령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민의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파괴 정권인 그들이 종북 빨갱이 세력들이 집권한 지난 20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서 저질러진 여론조작과 선거조작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저들의 전략적 침투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도가 넘는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권이 들어선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 중이고 심각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대한민국을 탄생시키고 발전시킨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님의 기념식도 제대로 못하고 기념관 하나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영등포구청에 다시 묻는다. 영등포구청은 진정으로 종북 빨갱이 대 종속된 진지의 하나인가? 그래서 모든 절차를 마음대로 무시하고
위협적인 행정조치로 5.16 혁명 지서 벙커를 일방적으로 폐쇄시킨 것인가? 대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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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늦지 않았다. 영등포구청은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종북빨갱이 절차대로 5.16 혁명 지서 벙커를 폐쇄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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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서 벙커 현판이 무슨 죄가 있고 안전과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렇게 빨리 떼어갔는가? 영등포 구청은 당장 벙커 현판을 원상복구시키고 국민에게 벙커를 즉시 개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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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 구청은 종북 빨갱이들의 어리석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님의 흔적지우기에 동조하는 여적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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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종북 빨갱이 세력들의 종형 종착지는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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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